괜찮겠지? 해보세요. 그거 더블 엑스 밖에서. 근육 파괴술! 야! 흐치! 흐치! 헛! 엄마는 맨날 너무해요! 저 진자식이 아닌 게 분명해요! 맨날 독감을 때리고 저 죽으셨죠? 뭐 임마? 차라리 그게 좋았을 것 같아! 진자식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? 도대체 누구 닮아서 맨날 그렇게 사고 뭉치니? 당연히 엄마죠! 그게 무슨 소리야? 아빠 닮아가지고 맨날 사고만 치고. 아유 열받아. 제가 뭔 잘못을 했다고 때리세요.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당당해? 한 번 더! 근육 파괴술! 시험 빵점에 엄마 지갑에 몰래 손댄 것도 모질라서 이번엔 집에서 야구를 하다가 창문을 깨먹어? 응?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. 안 되겠다. 이번에 근육 드라이버로 가자. 근육 드라이버! 이러다 간 죽겠어. 드라이버. 드라이버. 어리어야! 어리어야 정신 차려! 눈을 떴니, 리아야? 무슨 일 있었던 거야? 엄마한테 맞았어. 그래, 잘 맞았어. 아이 너는 생긴 게 짜증나서 나도 가끔 때리고 싶을 때가 있거든. 그래서 네가 동네 묶은 거야. 그렇구나. 고마워 지라이몽. 내가 만든 이유를 알려줘서. 아이 그 정도야 뭘. 그래 그러면 잘 가렴 리아야. 뭐? 아니 이대로 나가면 또 엄마한테 또 친구들한테 동네 묶이 될 거야. 제발 나에게 도구를 만들어줘. 어쩔 수 없지. 그러면 맞아도 절대 아프지 않은 갑옷을 줄게. 자, 나와라 나와라 갑옷. 짜잔. 어때? 우와 지라이몽. 내가 바보로 보여? 이건 누가 봐도 약해 보이잖아. 안 속네. 아이 미안 미안. 진짜 갑옷은 바로 이거야. 나와라 나와라 절대 무적의 갑옷. 자 한번 입어봐. 우와 이거라면. 우와 엄청나. 힘이 느껴지잖아. 이거라면 아무리 맞아도 아프지 않을 거야. 아 역시 지라이몽이야. 고마워. 나 갈게. 갔다 와.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. 면발이 끝내주네. 국물 맛이 좋네. 아 근데 김미야 이 녀석은 또 숙제 안 하고 어디 간 거야? 놀러 간 건가? 또 혼나고 싶은 건가? 엄마요 대안이가 순두야. 아니 리하야. 아니 대체 그 옷은 뭐니? 아 이거요? 뭐 절대 아프지 않은 뭐 갑옷이랄까나. 아 그래? 아 알겠으니까 숙제하러 이제 올라가서 숙제해. 알았지? 아 네 예. 엄마 뱃살 출렁출렁. 엄마 오겹살 달지게물. 너가 진짜 미쳤구나. 아이 근육 박수! 어? 어? 근육 박수! 근육 박수! 어? 어? 근육 박수! 하나도 안 아픈데요. 엄마의 손방망이 주먹으로는 절 때릴 수 없는데요. 나의 공격이 먹히지 않아?
그렇단 말이지. 아, 헛. 이 상자에 있는 무기는 정말 실로 오랜만에 꺼내보는군. 우리 리아가 숙제를 하고 있나 보러 가볼까? 응? 엄마 말을 잘 들어야지. 룰루랄라 엄마한테 맞아도 안 아프니까 게임해야지. 룰루랄라. 그럴 줄 알았어. 리아야, 게임 그만하고 숙제하자. 에? 싫은데요? 때려보시죠. 때려보시던가. 그래, 그렇게 계속 해봐. 이번에는 좀 많이 아플 거란다. 네? 괜찮겠지? 해보세요. 근육 더블 엑스 박해서. 제발 도와줘, 지지라이버. 리아야, 괜찮아? 리아야, 일어나봐. 정신 좀 차려봐, 리아야. 뭐야? 리아야, 그 내가 만들어준 갑옷은 어떻게 된 거야? 부서지고 말았어. 엄마, 이 더블 엑스 파괴술이 무너져 버렸다고. 지라이버, 이제 어쩌면 좋아? 내 과학의 결정치가 무너지다 이럴 순 없어. 리아야, 기다려봐. 좋아, 리아야. 내가 이 혼신의 힘으로 만든 이 갑옷을 입어봐. 이 갑옷이라면 절대 뚫리는 일이 없을 거야. 오, 엄청난데. 알겠어, 쥐라이모. 빨리 입어봐. 오. 우와, 내 과학의 결정체인 이 갑옷을 입으면 아줌마도 별 수 없을 거야. 그래, 리아야, 이번에야말로 본때를 보여줘. 우와, 괜찮네. 체력도 엄청 올랐어. 아, 네. 리아, 그럼 출동. 출동. 이번에도 리아 녀석이 말을 안 들으면 아까 도끼에 이어서 나의 검으로도 혼내주도록 하지. 이 녀석이 근데 언제 들어? 어? 엄마, 이번엔 절대 맞지 않을 거예요. 지라이몽이 최강의 갑옷을 만들어 주었거든요. 그래, 리아야, 덤비거라. 이번에도 아플 거란다. 네, 어머니 들어오세요. 어? 이럴 수가. 내 근육 더블 엑스 파괴술이 막혔다고? 어때요? 제가 뭐 아주 튼튼하죠? 그렇다면 이 검은 어떠냐? 야! 리아야, 지라이몽에게 전해. 다음 나의 파괴술은 더 엄청날 거라고. 근데? 이거보다 더 센 무기가 있다고? 응? 좋아요, 구독하기 꾸벅. 내가 설마 이것까지 꺼내게 될 줄은 몰랐어. 재밌구만, 지라이몽. 오랜만이야. 지라이몽, 지라이몽, 큰일이야. 엄마가 더 센 무기를 가지고 오겠대. 너도 더 센 갑옷을 만들어줘. 아줌마 진짜 재밌는 사람이었구만. 그래, 그 도전 받아들이지.
내가 이럴 것 같아서 새로운 갑옷을 하나 만들어놨어. 바로 인피니티 무적의 갑옷. 자, 일단 내가 이 성능을 보여주지. 이 갑옷을 입으면 절대 이 세상 어떤 물질도 이 갑옷을 뚫을 수는 없을 거야. 그리고 이 갑옷을 입으면 바로 슝! 날개까지 생긴다고. 엄청나지? 엄청난 스피드로 이동할 수도 있어. 슝! 자, 리아야, 이 갑옷으로 본체를 보여주고 오도록 해. 좋았어. 이거라면 엄마를 이길 수 있겠군. 준비는 됐겠지, 김리아? 네, 어머니. 리아야, 넌 할 수 있어. 아, 걘 누구야? 리아야, 이 무기가 대체 뭔지 아니? 이 무기는 무려 공격력을 가지고 있단다. 네가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? 때려 보시죠, 어머니. 간다! 아니, 대체 지라의 몸 이 녀석 뭘 만든 거야? 이걸 버티다니. 그래, 그렇다면 이걸 보여줄 수밖에 없겠군. 인피니티 소드다. 이게 뭔지 아니? 바로 공격력이 무제한인, 공격력이 그냥 무제한인 그런 엄청 대단한 검이라고? 이것도 한번 막아보시지. 자, 간다. 오세요, 어머니!